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죽었죠.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카드는 시신이 푹 엎드린 책상 위에 있긴 했는데 선생님이 살해당했을 텐데 의외로 냉정하셨군요. 그러니까 선생님 시신 옆에 시선이 갔으니까요. 보통 카드의 배열부터 피해자에게 눈이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신 옆에 시선이 갔으니 자연스럽게 카드에 눈이 가서 지금 깊은 이유는 없지만 우연히 알았다는 거군요. 야야 지면도 말짱 나는 필요 없다고. 아 눈이 왔다고. 이건 그냥 여기다 바로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메밀국수 장국에 익사하면서 선생님이 남긴 최후의 정보다. 질식사고 폐에서는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죠. 네 이거죠? 비프씨 직원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 변호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호 모니터다. 알겠습니다. 부검 결과 선생님 폐에서 메밀국수 장국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적혀있군요. 메밀국수 장국에 익사한 거라면 폐에 메밀국수 장국이 나왔을 터. 즉 이제는 메밀국수 장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질식당한 겁니다. 바보같은 뭐라고요? 유감씨가 찾아낸 모습은 이거였던 거군요. 네 하면 되잖아. 약보이면 곤란하다고요. 피해자의 사인이 메밀국수 장국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언제 사발에 머리가 바뀐 것일까요? 죽고 나서겠지. 그래서 메밀국수 장국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범인 사례로 피해자의 머리를 사발에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에 메밀국수 장국이 묻은 것이겠죠. 자, 죽은 뒤에 네, 메밀국수 그릇에다가 머리를 박았으면은 박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뿌려져가지고 국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카드가 한 장이 지금 네, 장국에 안 묻어있죠? 그러니까 살해 후에 네, 누군가가 이거 조작을 했다는 얘기죠.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살해 후 사발에 머리를 넣어내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심리학을 말하다니. 아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러면 나유타 검사는 알고 있다는 겁니까? 네 시신을 농락하는 듯한 이 행위 이것은 강한 원한의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신의 머리를 사발해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네 그만큼 가게를 빼앗긴 원한이 컸던 것입니다. 불사 재판장님의 이상의 역을 지적당할 때마다 허둥지둥 거리지 마라. 범인에게 선생을 사발에 넣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는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 다행 메시지를 놓칠 거라고 생각하나? 카드는 시신 바로 옆에 있었으니 일반적으로 놓쳤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지. 그 피고인은 일반적이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비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뭡니까? 너 카드를 직접 봤었지? 좀 더 자세히 알릴 수 있겠나? 저렇게 작은 현장 사진으로는 이야기가 진행된 줄 아나. 그건 선생님의 메밀국수 카드고 메밀국수를 소재로 한 많은 카드가 메밀국수 카드든 뭐든 카드의 상태를 가르쳐달라고. 그건 그 카드에 메밀국수 장국이 잔뜩 묻어있었고 조금 요령이 부족하군요. 나유타 검사, 카드에 상세한 사진은 없습니까? 어쩔 수 없군요. 여기 있습니다. 뭐야, 저기 있어? 이건 정말 재밌어 보이는 카드군요.
이거 배열이 잘못돼 있잖아. 자, 보면은 이 소가 여기다 여기 들어가고 의가 여기 들어가죠? 쟤가 여기 들어가고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보자. 자,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사 면 사면째 사면째 의 사면째의 이 소다 사면째의 사면째의 이소다? 사면째 이소다? 라는데요? 네, 이거 순서대로 배열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무슨 뜻이지? 설마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겠지?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물론 알고 있죠. 어쩌지? 모르겠다고 말 못해. 야, 이걸 보고도 경찰들은 눈치를 못 채는 거야? 변호인 다잉 메시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으면 말해줘. 카드의 비밀을 말이지. 네, 할 수밖에 없겠구나. 증거품을 제공을 알 수 있을 거야. 다잉 메시지는 배열이 바뀌어있다. 다잉 메시지는 배열이 바뀌어있습니다. 어떻게 배열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는 겁니까? 그거 이 카드를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드에 이거 매매장 매매국수 장국의 얼룩을 보면 알 수 있죠. 카드 쓰면 등 매매국수 장국의 얼룩에 주목해 주십시오. 얼룩과 얼룩이 연결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아시겠습니까? 피해자가 사발에 머리를 박힌 건 살해 후였습니다. 근데 매매국수 전국이 넘쳐 카드에 쏟아졌다고 생각합시다.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당하겠군요. 범인은 범행 후 의도적으로 카드를 배열한 겁니다. 즉, 다잉 메시지는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위장 공작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다 원래대로 카드를 배열한다면 신범을 가리키는 증거가 복원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보루쿤 보루쿠갓! 이게 놀란다는 뜻이죠? 보루쿤갓. 보자, 소라는 카드는 어디 있었던 걸까? 자, 소는 여기 있었겠죠? 여기겠지? 자, 면이라는 카드는 겠죠? 자, 의는 여기겠죠? 사라는 카드는 이쪽에 있었겠죠? 쟤는 여기겠죠? 4면째의 이소다. 소면에 넷째이다라고 되어있던 다잉 메시지는 사실 4면째의 이소다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맞춰 증거를 나타내는 키워드인 겁니다. 뭐라고요? 아, 저걸 봐라. 증거미 이래 가는구만. 크! 바보 같은! 4면째의 이소다라고? 그럼 말이 대단히 넷째이다가 아니라
과외 의외로 잘하는데? 근데 대면대 이소다가 뭐지? 정숙 정숙기 아니야 그 카드에 어떤 그런 말이 숨겨져 있다니요. 내면대 이소다라 무슨 뜻입니까? 네? 내가 아니잖아! 내면대 이소다의 의미다! 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순서가 바뀌었다 해도 의미를 모른다면 누가치! 하마터면 미숙한자가 기세 등등해질 뻔했군요. 어떻게든 해야하는데? 어떻게든 해야하는데? 뭐에 그리 어둥지둥 버리는 거야? 여기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아 그랬죠. 침착하자. 피곤해. 자 물어봐야겠죠? 혹시 내면죄 이소다에 대해 침착하는 점 없습니까? 세세세에 일가나 관계자 중 이소다란 사람은 없는데? 원한다면 관계자 전원을 조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없는 지혜를 지었다는 듯 하나 지혜가 없었군요. 나만이네! 훗 내면죄의 이소다가 뭔진 모르겠지만 카드의 순서가 바뀌어 스스로가 의심받게 되었어. 그거야말로 스스로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맞아요! 류가미씨가 말은 대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카드가 누굴 가리키는가가 아니라 누가 순서를 바꿨는가입니다. 혹시 알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말하라고. 죄송합니다. 메시지를 바꿀 기회는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분이 유가미씨 눈앞에서 분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민무씨가 시신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설마 제가 카드의 순서를 바꿨다고 말하는 겁니까? 권위로 증언하러 온 나를 의심하겠다는 건가? 네가 시신을 발견했을 때 분장실에서 바로 나오진 않았지. 고작 2-3분쯤이었지만 잔꾀를 부리기엔 충분하지 않나?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대답해 주실까? 자, 같은 거 마시지 말고 빨리 대답해! 코치! 다이어트 검사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친구가 군가 같습니다. 이건 행사하십시오. 미안하게도 변호 측은 당신의 신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셨습니까? 선생님 국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됐습니다. 국비권을 법정에서 인정하는 관리. 이밤씨 어떠세요? 혹시 국비권을 행사하겠어요? 그 아! 아 안녕하세요. 그러나 지교선생 4챕터는 바로 법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네, 탐정 이런 거 없이 바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법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직 후반 법정이에요. 저 만담과 입을 여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것. 증인을 도발해서 증언을 유도하려 하더니 그런 어린애 같은 속임수가 통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도발에 너무하지 않는다는. 그쪽은 네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만남가가 아닌가? 그런 말을 해도 저 국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알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야. 나 그렇지 않나? 어떻게 방청객 선생님들? 도다 도다! 빨리 말해! 그래야겠죠? 제가 만약에 저 방청객이었으면 이 자식! 린대가 나는데 뭘 숨기고 있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는 손님이 많은데 그래도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무섭다면 만남가를 때려치우지 그래! 만남가를 때려치우라고 말하는 게 무서울 리 없잖아. 아참 하는 거 실수예요. 말하는 거 무서워요. 후라이보다 공포보다 무서워. 아니 여기서 말을 안 하면 만남가라 이름이 오겠지? 앞으로 무슨 낯짝으로 무대에 오르겠는가? 진짜 증언하겠다. 이건 유가미씨의 심리조작? 네, 잘 아는구만. 그래야 만담가지. 아, 알겠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말한다면이냐, 뭐. 저 정도의 도발에 넘어가다니, 어리석은.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샘프테이 푸코, 얘가 범인일 것 같아요.
유감이랑 계속 복도에서 들어가지 않고 있었는데 뭔가를 내 조작해가지고 죽이지 않았을까, 사건 현장 밖에서 죽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푸코가 아주 내 벌룬이 끝내주거든요. 아까 자기소개하는 거 보셨어야 되는데 못 보셨어요. 진짜 네, 오늘 하이라이트를 놓쳤어요. 푸코, 네, 자기소개하는 거 못 보신 분들은, 네, 뭐냐, 오늘 하이라이트를 놓친 거예요. 벌룬 아티스트래요. 벌룬 아티스트. 밖에서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분장실에 들어가니 책상에 엎드린 선생님이, 선생님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고? 들으신 대로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군요. 당연하죠. 네가 구린 짓 따윈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직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하지만 비프씨의 말에서 미묘한 불협함이 느껴져. 또 그 뭐냐, 카운셀링 하겠네요. 카운셀링. 어허. 아니요, 증인의 말에 불협화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 증인의 정신 상태에 혼란이 있었다는 증거. 그 말은 평소에 하던 그겁니까? 네, 변호 측은 증인이 카운셀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수상한 카운셀링 따윈 받을 필요 없습니다. 상관없어. 카운셀링이든 뭐든 마음껏 받아주겠어. 어리석은! 얌전히 소승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뭐 본인이 하겠다면 문제 없습니다. 세계의 경읽기라는 건가? 충놈의 고마운 가르침도 만담가에겐 닿지 않는 것 같군. 증인에게 언젠가 큰 천벌이 내려질 겁니다. 유가미 씨가 만들어준 찬스 잘 쓸게요. 네, 실수나 하지 마라. 비프씨 분장실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일을 다시 말씀해주세요. 자, 카운셀링 하겠죠, 이제? 공연이 끝나고 선생님께 인사하러 갔었다. 이상한데? 이 부분 이상해요. 자, 엎드려 있는 것만 봐도 내 죽었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자식 이거 이상한데? 안 좋아서 방송이 줄어들었어. 당신의 감정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숨지 말고 나오세요. 담당관 증인에게 방송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담당관까지 이상한 짓을 하지 말아주세요. 자, 한번 잘 웃었으니 변호인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번거롭게 하네. 아까 그 부분에서 내 슬퍼하는 부분을 골랐죠? 아니, 엎드려 있는 것만 보고도 어떻게 죽었다는 거 알아.
말이 안 되는데 애초에. 네.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네.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이러고. 네.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바로 슬퍼할 리가 없는데. 네. 슬픈 감정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골랐는데 슬픈 감정 말고도 놀라야 되죠. 네, 근데 놀라지 않았어요. 놀라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 죽었다는 거 알았다는 얘기죠. 글쎄요, 여기서 놀라지 않았다는 것은 실은 마음의 준비를 했었다 그렇다는 건 혹시 죽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나? 당시에 놀라지 않았던 이유는 피해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얘가 범인인가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군요. 그 오해입니다. 그래 방금 생각났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선생님이 죽으신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자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정말 그랬을까?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선생님이 마치 조는 것처럼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래 선생님이 메모가 있었지 말이죠. 메모가 있었다고? 지금이 말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 것 잠깐 재워두거라. 이거는 그거죠? 네. 메밀면 만들 때 네. 재워둔다는 거죠? 네. 아까 스승우가 그 피고인이 처음에 얘기했었죠. 아, 재워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 난 재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가 메밀면인 줄 알아 이러면서 내가 메밀국수인 줄 알아 그랬었거든요. 네. 재워두어라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메밀국수에 관한 걸 갖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누구는 자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할 것 같진 않군요. 거짓말이지? 그래, 이 메모를 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한 거다. 라는 걸로 증언을 정정하려는데 말이죠. 그럼 정보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공연이 끝나고 선생님께 인사하러 갔습니다. 밖에서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모국 3대 소바 좀 네, 소개해달라고요? 저 소바 안 좋아해요. 소바 안 좋아. 어? 왜 신경쓰여서 선생님한테 다가갔다고? 왜 화났지? 쟤 아직 구라치고 있는데? 왜 화난 거지? 또 감정이 이상하네요. 뭐라고요? 이가 상했다고요? 이가 상했다면 치과에 가야지 말이죠. 아이고 부장님, 내 배꼽 어디 갔어? 와, 이 친구 드디어 만담다운 만담을 하네. 와, 내 배꼽 어디 갔지? 와,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분노의 감정이 솟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왜 갑자기 화를 낸 거죠? 왜였을까요? 아, 그건 분장실에 들어갔을 때 새끼 발가락을 부딪혀서 버려서 말이죠. 당신의 멍청함에 그만 발끈해버려서 말이죠. 새끼 발가락을 부딪혔다? 큰 일도 아니었고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이야 부끄러운 일도 있는 법이지 말이죠. 저 반은 무언가 숨기고 있어. 좀 더 파고들어볼까? 비프씨 그렇게 말씀하셔도 일단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보자, 분장실 입구에 발가락을 부딪힐 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네요.
들어왔을 때 뭐가 있었을까? 이 얘기면 어리석은 질문이군요. 본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란한 신뢰를 길게 끄는 것은 영혼을 향한 모독입니다. 그래, 누구든 자주 하는 실수잖아. 왜 그런 작은 일에 구애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미세한 감정의 움직임에서 현장의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무엇에 발을 부딪혔는가 확실히 해두고 가죠. 여기서 물러난다면 유감씨가 뭐라 하겠지. 자, 뭐에 발을 부딪혔을까요? 뭐에 발을 부딪혔을까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물. 다 여기가 참고로 이쪽이 입구예요, 이쪽. 이쪽이 입구에서 이렇게 오는 거였거든요. 설마 이건가? 책상? 네, 테이블인가? 테이블 움직인 흔적 있죠? 네. 칼에 네, 붙였으면 화나는 게 아니고 슬펐겠죠. 네. 발가락이 잘려 나갔을 텐데. 네. 상다리인 것 같은데, 상다리. 여기다가 제시하면 되려나? 메밀박스에 부딪혔다고. 네, 요 박스에 요거에 부딪혔다고. 이건 빵인 것 같은데, 빵 상자에 부딪혔다고. 네, 화가 났을까요? 상다리인 것 같은데, 상다리? 여기 붙인 거 아니야? 오, 아니네? 왼쪽 상다리에다가 여기다가 해야 되나? 여기다가? 이것도 아닌데? 아니야, 게임 오버 아닌데? 네, 게임 오버 아니에요. 오, 다행이다. 잠깐만. 뭐가 있었을까? 이 화면에서 제시를 해야 돼. 코드가 빠진 게 저기에 걸려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은 냉장고는 지금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냉장고는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랬고, 코드로 왔다가 네, 얘 죽였나 생각을 했었는데 TV가 옮겨져 있었던 건가 설마? 이거 코드가 빠져 있는 거 보니까 TV가 옮겨져 있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요것도 같이 움직인 건가? 보셨죠? 이것이 바로 암호의 명석한 두뇌.
회색 레스퍼가 TV를 가리키라고 네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TV TV 하면서 네 외치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후부터 이어진 뭔가를 이끌었던 끌었던 흔적이. 그렇게 말하니 신경이 쓰이는군요. 그 앞에 있는 것은 TV. 아 이렇게 있네. 이렇게 작은 게 있구나. 비프씨가 발을 부딪힌 것은 이 TV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비프씨? 네네 확실히 TV였습니다. 아직 노이즈가 남아있는데? 확실히 TV에 발을 부딪혔습니다. 그게 어쩌다는 겁니까? 요즘 줄었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아직 뭔가 있는 것 같네. 2-3분 동안 저걸 다 했다고? 저 공작을? 어쨌든 TV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의 무대를 보기 위해 선생님이 옮긴 거겠죠? 그런 곳에 둔다면 위험하니까요. 또 부딪히기 싫으니 원래대로 옮겨두었습니다. 저 TV로 무대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저 TV는 무대를 비추는 모니터였습니다. 무대를 비추는 모니터였다고? TV가 왜, 문 입구 쪽에 있었을까? 유감씨, 노이즈가 남아있는데 이상한 점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러니까 어리숙한 녀석은 곤란하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모른 녀석을 돌봐주긴 싫지만 매매 국수를 위해 할 수 없군. 그럼 비프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는데 말이지. 선생님 엎어져 있던 책상이 비뚤어진 흔적이 있는데 TV를 이동시킬 때 부딪힌 게 아닌가? 그거 말입니까? 그건 TV가 책상에 부딪혀서 선생님이 뚝 하고 기울어서 그때야 선생님이 죽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땐 진짜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렇구만. 지키선생, 시신이 발견했을 때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이상 유감씨에게 도움을 받을 순 없어. 자, 시신을 발견했을 때 상황이 이제 보였죠? 네. 못 나가게 하려고 막은 건 아니겠죠. 아무리 힘이 약해도, 네, TV 하나, 네, 못 치울까. TV가 왜 입구 쪽에 있었지? 너무 놀라? 네. 너무 놀라고 있어요. 이상하군요. 선생님 죽음을 눈치챈 후에 한 번 더 놀라고 있습니다. 비프씨, 당신 선생님의 죽음에 무엇에 놀랐던 건가요? 그건, 더군다나 두 번째 놀라는 쪽이 강한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죽음 외에 놀랐던 건 뭐였던 겁니까? 모릅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니네! 이 녀석은 머리가 그리 좋지 않다만, 감정을 듣는 귀만은 보증할 수 있어. 자, 잘 생각해봐라. 뭐에 놀랐는지 말이야. 저는. 뭐야. 노이즈가 다시 올라가는데? 근데 폭주하고 있는 건가? 폭주 뭐냐, 그건. 저는 카운슬링으로 증인의 목소리에 숨겨진 감정을 듣고 지원 감정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심하게 요동치면 정확하게 들을 수 없겠네요. 그게 폭주인가? 재밌구만 그래. 보통 하나의 감정이 폭주하지만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나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야겠어.
알겠죠? 왜 그러지? 왜 초조해하고 있는 거냐? 혹시 복수의 감정을 동시에 복수시키고 있어요. 이런 증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이건 복수의 원인을 밝혀낼 수밖에 없어요. 복수의 원인이 되는 것이 미친 영상을 찾으면 탐색하기로 영상에 숨겨진 복수의 원인을 탐색하세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에 커서를 맞추고 탐색하기로 복수의 원인을 측정하는 거래요. 이거 5에도 있던 시스템이었죠? 공연이 끝나고 선생님께 인사하러 갔었다. 필요 없습니다. 제 앞에서는 감정을 속일 수 없습니다. 현재 남겨진 다잉 메시지, 이게 감정의 폭주와 원인입니다. 폭주의 원인이 다잉 메시지였다는 것은 즉 내면죄의 이소다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 좋았어. 와, 노이즈가 사라졌다. 현재 남겨진 내면죄에 있었다는 글귀. 내면죄도 있었다도 주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와서 논의할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확실히 비프씨와 다잉 메시지는 지금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말이죠. 결론은 앞으로 주장하는 추리를 듣고 나서 해주시겠습니까? 뭔가 떠오른 모양이구만. 제 추리가 맞는다면 비프씨와 내면죄에 있었다는 사이의 연관성이 보일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군. 내면죄 이소다, 도대체 뭘까요? 예,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그럼 준비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방금 비프씨가 감정을 폭주시켰을 때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는 세 가지 감정을 바꿔가며 폭주시켰다.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가능한 거냐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세 가지 감정을 스위치처럼 바꿔가며 먼저 폭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연 그런 거였나? 엉뚱한 이야기지만 심리학적으로 가능한 가설이다, 진지 선생. 심리학? 가능하면 되게 또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누가 폭주시가 다중인격자였다. 다중이었네! 다중이 로봇도 아니고 초능력자도 아니고 다중인격자겠죠? 네, 두 개는 말이 안 되니까. 유민혁 같은 친구네, 유민혁. 네, 유민혁 누군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비프씨는 하나의 몸속에 여러 인격을 가진 다중이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재판장님, 변호사 측은 이 재판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군요. 다중인격이라니 황당무계함도 전두껏 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어떻게 우리들이 다중인격자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우리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샘프테이프코. 네. 자, 얘도 이중인격자고, 샘프테이프코도 이중인격자겠죠? 그러면은, 네 번째 이소다가 범인이다. 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인격, 두 번째 인격이 있다고 치면은, 얘가 세 번째 인격, 네 번째 인격이겠죠? 아마, 푸코가 네 번째 인격이 되었을 때가 범인이다. 네. 약간 그런 뜻이 아닐까, 지금. 네. 살짝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네요. 네. 아니, 얘는 공범이 아닌 것 같아요. 공범이 아닌 것 같아. 공범이 아니고, 푸코가 범인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푸코가, 네, 이중인격이 됐을 때가 범인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그리 생각하냐고요? 포로쿤 컷! 저, 정말, 해냈어요, 유가미씨. 논문에서 읽은 적은 있어도, 설마, BPC가 다중인격일 줄이야. 정말이지, 다중인격 만난가라니 엉터리인 것도 정도껏 해라. 잠깐, 변호사님,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건가? 없습니다. 지금 모습 계속 바꾸면서 만담하는데 그게 다중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다고요? 아, 그래요? 증인이 다중인격자라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얘가 다, 그냥 얘가 인격이 여러 개라고? 샘프테이 비포 아시는 대로 만담가입니다. 이 파티 안정꾼입니다, 콘치. 아, 기세가 기생이다. 기생이라고?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아직 인격 하나 숨기고 있죠, 지금? 네, 인격 하나 숨기고 있죠. 네, 네. 네 번째 이소다. 그러면은 이소다라는 애가 있을 텐데. 보셨어요, 유가미 씨? 네, 반은 운이었다. 저놈이 바보라서 살았구만. 정말이지, 솔직하게 칭찬해주면 어디 덧나나요? 네. 왠지 우쭐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연히 증인의 프라이버시를 폭로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새벽의 인격이란 키워드의 출연으로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증거품의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의미가 생겨났다? 신경 쓰이는군요, 그 증거품이란 대체. 이거겠지, 이거 아니야? 카드, 네면째 이소다. 이거겠죠? 비프씨가 다중인격자라는 사실로 의미가 명확해진 증거품은 네면째 이소다가 올바른 순서였다. 이거. 네면째 이소다가, 네, 네 번째 인격인 이소다가 범인이다. 네. 요거겠죠? 아이고, 잘못 눌렀다. 받아라! 받아라! 카드라구요! 네, 현장에 남겨진 다잉 메시지. 지금까지 네번째 이소다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번째 이소다란 비프씨에 숨겨진 네번째 얼굴 이소다씨를 가리키고 있다고. 뭐라구요? 모르니까! 그가 다중인격자란 사실을 숨겼던 이유는 다잉메시지가 자신과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다중인격을 숨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인격을 바꿔가며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게 들통나면 타입이 만난 거라 본인과 셰프트의 일가에 같이 있다고 들을 거다. 그래서 일가 사람들 외에는 이분을 했던 겁니다. 그때가 네 번째 인격당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몇 명이지만 말이지, 바늘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증명은 되지 못할 텐데. 그건 증인이 카드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나이타 검사가 동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증인이 선생님을 살해한 후 증인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다행 메시지를 현장에 남겼다고. 이게 시신을 발견한 증인이 카드를 눈치채고 바꿔놓은 거야. 말도 안 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프가 다중인격이라 사실은 이가 왜 사람을 모른다고 인프 자신이 얘기했을 텐데. 그랬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증인이 분장실에 있었던 것은 그냥 2-3분 정도. 피해자를 살해하기엔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제일 발견 시에는 불일지라도 그 이전에 살해했을 때는 야래야. 박급의 기억력이군요. 이미 잊으신 겁니까? 유감이 검사의 증언은? 유감 씨의 증언? 그때 부커의 안내로 문장실 앞까지 갔다만 인사하려고 했더니 안에서 만담이 늘려서 말이야. 잠깐만. 선생님 연습하는 것 같아서 끝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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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48시간째 아니고 방음편이요. TV 소리인가 보네, TV 소리. TV 모니터 소리. 그렇습니다. 증인이 분장실에 들어가기 몇 분 전 피해자의 생존은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콕! 칼에 베였죠? 게다가 증인에겐 시신 발견 전엔 공연 중이었다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관객 여러 네 개도 확인받았습니다. 그랬었지! 이거 그러면은, 네. 이거 그럼 푸코하고 비프하고 공범일 것 같은데? 푸코가 그 TV 소리를 듣고 얘 만담이라는 거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범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알리바이를 명확히 해서 변호사 놈들을 끝장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중인격자인데 네 번째 인격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저는 분장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대에 있었습니다. 한객 모두가 증인입니다. 다만 이자리는 크게 실패해서 아무도 웃어주지 않았지만 말이죠. 중요한 무대에서 크게 쉴 수 있습니다. 그 평소에 잊지 못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형! 지금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니까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굽히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나 포기할 기회를 주는데도 어리석군요. 그런 가짜는 사상이 피고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험한 꼴을 봐야 이해를 하겠습니까? 헤잇! 던졌죠? 어 뭐야? 사슬붓기를 했는데? 마오만도모사마시데다시누게타레가사요소노카타! 야 이거 폭행죄 아니에요 이거? 갑자기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더러운 사상을 분개한 겁니다. 이제 조금 포기할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한 번 더! 역시 와하 따라버렸어. 시건방지근! 이 사상 따위 알고 싶진 않지만 이 녀석이 지면 맛있는 메밀국수를 먹지 못하게 되지 않나. 그래요. 스스로군의 미래야 유감씨의 메밀국수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드리죠. 법정이 아니라 무림이라고요? 약간 이번 컨셉은 약간 무림 스타일인 것 같네 진짜로. 자 분장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대 위에 있었다. 일단 여기는 다 추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모습을 한 가짜가 무대에 올랐다는 겁니까? 그게 넓은 홀이라면 몰라도 좁은 무대에서 말입니까?
관객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네요. 알아주셨으면 됐습니다. 주말에 일단은 제가 처음에 예상을 했던 게 이 사망 추정 시각을 보고 네, 뭔가 트릭이 있을 거다. 네,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면은 4시 전에 살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TV를 써가지고 네, 알리바이를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4시에서 5시 사이에 네, 4시에서 5시 사이에 알리바이가 확실한 저 증인 네, 제가 범인이라는 얘기죠. 관람객들은 관람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면 한 가지. 아이고 부끄러워라. 저로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자리에 크게 실패해서 아무도 웃어주지 않았지만 말이야. 어째서 실패하셨던 거죠? 글쎄 내 실력이 나빴던 걸까? 손님이 나빴던 걸까? 혹은 내용이 문제였던 걸까? 고려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지금은 이상한 데는 없네요. 하지만 기념 무대에서 실패했다는 건 신경쓰이네. 달리 확인할 부분은 없나? 종목에 대해 물어봐야겠죠? 요즘 같은 문의 안에 듣는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뭐 확실히 들어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참고사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쩔 수 없군요. 제가 당연히 연기한 건 토끼소바였습니다. 역시 그 뭐냐 유아미가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뭐냐 만담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4시까지는 살아있었다. 그 만담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있었다. 피해자의 방에서 만담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들었던 게 도키소바였죠. 역시 하나도 모르겠어. 들어봐도 소용없구나. 도키소바입니까? 어라? 아시는 겁니까? 만담에 대해서 어젯밤 공부로 대강 파악했다고 말했을 텐데요. 당신은 자국의 문화임에도 공부가 부족한 것 같군요. 유감씨 도키소바 어떤 만담인가요? 네, 스스로 조사해봐. 그럼 제가 설명하죠. 무대는 한겨울에 저녁 무렵 남자가 메뉴 무슨집에 들어옵니다. 야샤이! 오 아저씨 메뉴에 뭐가 있나요? 버섯 우동으로 주문할까 싶구만. 이런 날은 당연히 뜨거운 걸로 몸을 데워야지. 네 감사합니다. 장사는 좀 어때요? 아 신통치 안돼요. 그렇군요. 그거 안됐네요. 오오오오 이렇게 남자는 쉴 새 없이 떠듭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는 그때 얼마죠? 보자 16분입니다 그런가요? 죄송한데 잔돈밖에 없네요. 손님 올려줄 테니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다섯이요, 여섯이요, 일곱이요, 여덟이요. 아 지금 몇 시죠? 현재 9시군요. 열이요, 열하나요, 열둘이요, 열셋이요, 열넷이요, 열다섯이요, 열여섯이요. 잠깐만. 오호호호 훌륭합니다. 안 뭐예요? 어디서 웃으면 되는 거예요? 손님 남자가 하나씩 술을 세며 돈을 세고 있었잖아. 9개째 시간을 묻는 거다. 내 마침 저녁 9시였던 거지. 이제 좀 감이 오나? 한 개를 빼먹고 주는 건가? 네. 그래 이야기의 템포를 이용해 계산을 속인 걸. 그리고 그 남자의 수법을 본 다른 남자가 흉내내려 하지만 계속 실패했고 결국 계산을 속이지 못하지. 그렇게 만남이 끝나게 된다. 자세한 건 책이라도 읽고 조사해봐.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하면 매매국수 계산을 속이는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쪼잔하네요. 그 정도의 이해력이라니. 이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한 종목으로 만담가의 기념을 네가 공부벌레라는 건 잘 알겠다. 하지만 그와 본분과는 관련 없어. 좀더 듣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군요. 문제로 돌아와서 변호인. 제가 당에 연기한 건 토끼소파라는 만담입니다 라는 증언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추가를 해야겠죠. 재판장님 지금 바로 증언에 추가해 주십시오.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산 속이는 이야기였군요. 왜 실수하신 겁니까? 그건 긴장해서 말이지. 어쨌든 내가 주역인 큰 무대에 있었으니까.
오프라인 이름은 선배의 이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은 일가의 선배로부터 받았습니다. 선배 이름을 짊어진다. 그건 힘이 들어가겠네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간판에 짊어지고 있네요. 아까지의 기사에 어디 간 거냐? 설마 포기한 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비코 씨는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녀석의 알리바이와 사건 어떻게 연관될 생각이지? 아직 노플랜입니다. 어쨌든 직원을 이끌어내서 모습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중요한 무대에서 크게 실수했습니다. 그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당연히 연기한 건 토끼소바라는 만남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시를 해야겠죠? 뭘 제시해야 될까? 자, 자, 푸코의 풍선쇼, 비프의 소바세이, 바쿠프, 토끼소바 순으로 선보일 예정이었대요. 어? 뭐야? 비프는 소바세이라는 걸, 네, 하려고 했었는데? 초대장인가, 그러면은? 비프는 소바세이를, 네, 하려고 했다는데, 당일날 했던 거는 토끼소바라는 만남을 했죠? 네. 이거 지금 이상하죠? 있어! 있어! 이게 아리! 이게 아리! 이게 아리! 맞췄죠? 비프씨, 당신 연기한 종목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아니요. 그게 이상하단 거예요. 변호인, 지금 증인의 알리바이를 얘기하고 있을 터. 종목 얘기는 관계없어. 관계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직원의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프씨,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뭔가요? 이건 유가미씨 앞으로 피해자가 보낸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확실히 적혀있습니다. 소바를 연기하러 간 사람은 피해자였다고. 이게 알이에요. 이게 알이. 나루오도 어디 갔냐고 물어보셨는데, 나루오도는 집 나간 마누라 찾으러 갔어요. 마요이 찾으러 나유타의 고향인 프라인 왕국이 갔습니다. 프라인 왕국. 마요이가 프라인의 영매도를 창시한 후계자잖아요. 네. 창시한 사람 후계자잖아요. 그 당주를 갔다가, 당주가 되기 위해서 프라인 왕국에 직접 가서 수행을 하고 있죠. 그 수행하러 떠나 마누라를 갔다가 다시, 네, 되찾아오려고 나로도가 해외로 떠났어요. 왜 선생님의 종목을 한 겁니까? 그래, 아주 사소한 장난이었지 말이죠. 똑같은 종목을 먼저 해서 선생님을 놀래주려 한 겁니다. 그랬다가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정말로 장난으로 선생님의 종목을 연기한 것이다. 비프씨가 무대에 올라가 있어 시간대로 간다면 유가미씨가 토끼소바를 분장실 앞에서 들었을 거. 우연이라기에 너무 젊어. 이거 설마? 왜 그래? 변비 걸린 닭 같은 얼굴이 나고 말이야. 닭이 피하는 거 이제 그만 놔주세요. 뭘 곰곰이 생각하는 거냐? 뭔가 떠오른 거 하면 싹 훑어보고 잘라버려. 보고 있는 이쪽이 답답하다. 네네. 자신있진 않지만 싹둑하고 잘라버릴게요. 재판장님, 증인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대에 있으면서 사건과 관련된 대단한 것을 속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인이 무대에서 속였던 건 매매국수 계산이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실례합니다. 무엇을 속였던 걸까요? 선생님의 사망 시간을 속인 거죠? 제가 속인 것은 선생님의 사망 시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얘기면 스폰에는 나루오도 조수냐고요? 네, 나루오도 조수. 지금 나루오도 조수가, 네, 나루오도 조수가 오도로키하고 쿠폰에하고 이렇게 둘이죠.
모두 항상 무기한.